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 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앞으로 뜨거워질 지금 공략주로는 자율주행 섹터하고 또 증권사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자율주행이 그래도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 모르게 국내 증시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최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섹터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도 그랬고 11월도 그랬고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조금씩 조금씩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동사도 그중 한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전자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묶여있고 조금씩이긴 하나 실적 또한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거죠.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50% 이상 증가한 78억 원 수준이었고 당기 순이익은 380%나 증가한 59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현실화되어 있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그리고 해당 섹터에 대한 흐름이 매우 나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자율주행이 정확하게는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줄 수 있는 큰 효과인데 우선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를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구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완성차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유효 수요가 그대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제 생각에 한 5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 주위 곳곳을 누빈다면 필연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은 매우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기업은 지금 2차전지가 그랬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른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적이 모두 다 받쳐줬어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만 받쳐준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5배, 6배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구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해 대략 6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옆으로 기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러한 시간 동안 연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직전 고점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20% 정도만 올라가면 직전 고점을 모두 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역시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무난하게 직전 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은 다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3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함께 실적 이제 나아질 거다. 35,000원까지 업사이드에서 또 목표가를 올려주셨는데요. 황유석 대표님께서는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영원 무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의류라든지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방어주들 쪽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원 무역은 의류 OEM 관련 업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프리미엄 자전거 유통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연매 매출이 2조 5천억, 그다음에 시총이 2조 원, 의류 OEM 업체로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이에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7,952억이고요.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1.5%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03억으로요. 28.7%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1,100억을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업체들보다는 대형 OEM 벤더사들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해외의 40개 유명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주요 공장들은 이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쪽의 공장에서 주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능력과 기술력도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브랜드만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라든지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같은 유명 브랜드의 주문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높은 공장 가동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눈길을 끈다 하는 것도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기관 쪽에 탄탄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던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직전 고점이 48,500원이고요. 조금 주봉으로 조금 길게 확대해서 보면은 49,950원 정도의 이제 주봉 고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불안 요인을 감안할 때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49,000원 정도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돌파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성이 돋보인다면 2차 목표가는 52,000원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 OEM 국내 1위 기업이죠. 영원무역 그리고 앞서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드림하우스 컴퍼니 또 키움증권도 앞으로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